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미국에서 제3 합작 공장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액은 26억 달러, 약 3조 원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GM은 2025년 테슬라를 제치고 북미 전기차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GM은 이번 LG와의 얼티엄 셀즈 신규 공장을 포함해 미시간주 전기차 생산 관련 공장에 총 70억 달러, 8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 기업이고 인천 서구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한국 GM의 공장이 부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GM의 전기차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 GM이 GM 전기차 생산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하지만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도 잘 팔리는 아이오닉5마저도 미국의 소나타 물량을 수합하면서까지 이 아이오닉5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GM의 전기차 생산은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국내에서라도 뭐 생산돼서 좀 팔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내에서조차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내수 시장 메리트마저 사라진 상황이죠. 과거 산업은행으로부터 8천억 원을 수혈받고 10년간 공장 가동을 약속했던 한국 GM 공장의 그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의 공시지가만 해도 2조 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GM은 부평 공장을 손에 얻은 것만 해도 인수에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고요. 부평 공장의 땅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에 매입한 한전 부지보다도 9배에서 10배 정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아닌 이상 한 기업이 살수 있을 수준의 땅 크기가 아니고 간혹 현재에도 뭐 부평 공장의 일부 부지가 매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한 기사를 보니까 GM이 전기차 생산 부지를 새롭게 물색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곧 단종될 트렉스와 말리부가 있는 부평 1공장을 놔두고 새 공장을 찾는다니 이것도 참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인천시가 뭐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보니까 LG 마그나 합작 법인도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모빌리티 기업들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묶고 싶지 않을까? 이런 뇌피셜을 생각해보고 만약에 한국 GM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면 인천시와 협력해서 새로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의 부지를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뇌피셜을 날려봅니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한국 GM이 한국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산은 아니지만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볼트 EUV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